같이 읽어봅시다. 자활 지자는 불록하고 인자는 불우하고 용자는 불군이라. 자, 지자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지자는 왜 미혹되지 아니할까요? 이것도 항상 오행 그려놓고 보면은 쉽죠. 자, 불록이라라고 하는 건 미혹된다라고 하는 건 미혹되는 건 어두움이죠. 그런데 수는 여기죠. 지는 여기죠. 인은 여기죠. 인자는 뭐예요? 모든 생명이 막 싹 터나오는데 환희의 때죠. 그러니까 불로 근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나? 용자. 용맹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자 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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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하면 이제 의하고 한게 되니까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않다. 어둡고 더 저기 저녁이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다. 지인용에서 자 이것은 그 중용의 표현이 잘 돼 있죠. 보면은 거기 해설에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면 천하지 달 이거 뭐 여기보다도 그 중용 공부라는 게 훨씬 나아요. 중용 20장에 천하지 달도 오해 해설 두 번째 줄 보시죠.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 다섯 가지에 소위 행기자는 이로써 행하는 것은 세 가지니 그래서 오달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일단 보고 나서 세 가지인데 군신야 부자야 부부야 권제야 붕우지 교야 오자는 그러니까 오륜을 얘기하는 거죠. 군신과 부자와 부부와 권제 형제간이죠. 그 다음에 붕우의 사귐 다섯 가지는 천하지 달도야요.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이고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유학을 제가 뭐라 하냐면 사람과 사람 간을 다루는 관계 학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온 군신 요즘은 군신 개념보다도 사회적인 상하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부자 집안에 있어서 어른과 자식 그 다음에 가장 부부 관계 그 다음에 형제 관계 그 다음에 바깥의 벗 관계 이 다섯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것이 그저 천하에 두루두루 통하는 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건 전부 다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다섯 가지니까 오달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지인용 삼자는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되고 알면은 인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협박한다고 굽히지 말고 용감하게 계속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천하지 달덕이라 두루 통하는 덕이라 그래서 오달도 삼달덕 그죠? 우리가 길이다 그러면은 우리 밖에 나간 인도 길단이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결국 관계잖아요. 그죠? 그 관계로 연결된 그 길, 그죠? 그 길이라는 것이 군신 관계, 상하 관계, 그 다음에 부자 관계, 집안의 어른과 자식 관계, 그죠? 장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 관계, 권제 관계, 요렇게 되라. 그래서 더 사람 갈, 오달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떤지를 일단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질므로써 서로를 길러주도록, 인이라라는 건 양이라 그랬죠. 길러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이걸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맹입니다. 그래서 오달도 삼달덕이 되고요. 아, 그래서 지, 이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지를 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호학은 배움을 좋아하는 것, 그죠?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뭐에 가깝고, 근호 지하고, 그 다음에 힘써서 행하는 것은 근호 인하고, 그죠? 그 인에 가까운 것이고, 지치, 부끄러움을 나는 것은 근호 용이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나는 것. 다시 말해서, 저렇게 행해야 되는데 행할 줄을 모르는 것. 자, 군신 간에 의가 있어야 되죠? 군신 간에 친함이 있으면 되나요? 크, 나라 말아먹어요. 그렇죠? 군신 간에 친하면 나라 먹으라고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는 뭐가 있다? 의만 있습니다. 그죠? 의리에 어긋난다 그러면 간언해야 되죠. 대한민국의 그 관료들 정말 나빠요.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데도 그죠? 어떤 사인을 내내 두고 이거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번연히 알고 간언한 사람 하나 없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었죠. 그냥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바깥에서 쫓겨나가면 그냥 쫓겨난 거고 그죠? 어느 한 사람 그만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없고 조금 가난할 만한 사람은 좀 쫓아내기도 했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쫓아내고 그런데
그냥 누르왕하고 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침 조례할 때마다 매번 보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전부 다 귀에 듣고. 그래서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 모른다라는 건 뭐예요? 용맹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정말 비겁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력에서 참 비겁한 자들이 참 많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용맹이라 부끄러움을 나는 것은 그래서 그 뭐예요? 용맹에 가깝다. 참 비겁한 것이고 후한무치한 자들이 그래서 두루두루 널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삼자전 이세 가지를 안다면 다시 말해서 뭐를 안다면은 지인용 세 가지를 안다면 바로 지소이 수신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하면 바로 뭐예요? 수신. 왜 수신해야 되는지 수신해야 되는 바를 알고 수신해야 하는 것을 알고 지소이 수신즉 수신해야 할왜 내가 수신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은 지소이 친.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지소이 친즉 사람을 다스리는 바를 알게 된다면은 지소이 치천하국간이라. 그러면은 천하국가를 다스릴 어떻게 다스릴지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치국평천하의 요체는 바로 뭐에 있다? 바로 수신에 있다라는 거죠. 수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수신에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이 대학에서는 뭐라고 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28장에서는 간략히 얘기했지만은 바로 중용의 그 내용이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고요.